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왔다 왔어 TV 진행자 왔답니다. 오늘은 포천에 있는 아우라지 베개 용암을 가보겠습니다. 아우라지 뜻이 뭐냐? 아우라지는 두 갈래 이상의 물줄기가 나중에 하나로 모여서 생성되는 지형을 아우라지라고 합니다. 네, 포천에 있는 이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신생대 사기 추가령 구조선과 북한의 펜강에 있는 오리산, 오리산에서 분출한 핵무한 용암이 한 탄각에 막 흘러들어 들어와서 이렇게 용암이 지금의 이 엄청난 큰 바위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. 생김새가 베개 모양이라 그래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. 아주 이렇게 지형이 두 갈래 이상의 물줄기에 모여서 하나로 형성되는 이런 행성의 모양이 굉장히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천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포천에 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기 베개 용암에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바로 앞에 지금 배가 보이죠? 저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. 아 배 젓는 사람이 없습니다. 제가 저거 가면 안 되냐고요? 아 군침대 되니까 도둑놈 되죠. 아 그래서 다리를 쳐다봤는데 다리도 끊어져 있습니다. 수영을 하고 가면 되느냐? 아 물은 깊어요. 수영 실력이 딸립니다. 딸려. 그래서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포천에 있는 신생대에 형성된 아우라지 베개 용암입니다. 아 볼거리 조금만 딱 보고 가면은 하지만 근처에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가 끊어졌어요. 왜 끊어졌냐 잘 모르겠어요. 아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 멀리서 밖에 구경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. 주변의 지형이 아주 좋습니다. 멀번 강입니다. 한탄강이죠. 여기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있습니다. 건너편에는 펜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 저는 반대편에 와서 지금 아우라지 베개 용암을 쳐다보고 있습니다. 가까이 줌을 당겨서 한번 촬영을 해보기도 합니다. 아 주상절리도 아주 멋있습니다. 지나시다가 여기 한번 꼭 들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에 있는 신생대에 형성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을 봤습니다. 저 왔다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